아, 네. 저는 계산통계학과에서 통계학 전공으로 학부 전공했고요. 그리고 같은 과에서 통계학 석사를 받고 유학을 가서 통계학으로 박사를 받고 거기서 교수 생활 좀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시장에서 그 금융공학과 금융통계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금융공학은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이라든지, 투자 전략 수립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그 금융시장에서의 문제를 수학과 통계, 전산 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연구 분야이고요. 그리고 금융통계는, 금융시장에서의 그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돕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변동성의 추정이라든지, 뭐 수익률 예측이라든지, 리스크 측정이라든지, 신용평가 모형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좀 복잡한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내재한 그런 금융보험 상품들의 가격 결정과 리스크 측정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들 많이 있죠. 통계라는 게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찾고 그리고 이제 지식을 창출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흩어진 자료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통계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걸알 수가 있는데 자료를 그냥 정리하고 요약하는 정도만 해도 모르던 것을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설 검정 같은 걸 이용을 하면은 뭐 연구 결과의 유의성을 검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19세기에 그 유명한 예인데, 나이팅게일 아시죠? 나이팅게일이 이제 간호사셨잖아요. 근데 나이팅게일이 사실은 통계학자이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국의 그 왕립 통계협회, Royal Statistical Society, 거기에 첫 번째 여성 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크림 전쟁 때그 야전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그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병사들이 감염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위생 상태에 관련된 뭐 자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통해서 이게 위생 상태를 개선을 하면은 이제 사망수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사망률을 많이 낮추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어떤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사망수를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아, 연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서 이제 그 사망률 개선을 한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고요. 또 이분이 이제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왕립위원회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보고를 할 때도 그 폴라 에리어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특정한 그 형태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사용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아주 시각적으로 잘그 자료를 요약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덕분에 이렇게 예산을 따와서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하고 요약하는 정도만 해도 여러 가지 사실을 또알수 있는 그런 그 사례라고 할수 있고요. 또 가설 검정과 관련된 사례로는 이거는 20세기 한 초반 정도 1930년대에 그 영국의 유명한 통계학자 피셔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이분이 1930년대 실험계획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 이분이 이제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동료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그 부인들하고 같이 이제 티타임을 하다가 영국 사람들 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티타임을 하다가 어느 부인이 이제 자기는 티에다가 우유를 나중에 부은 거랑 우유를 먼저 붓고 티를 부은 거의 맛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어차피 성분은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피셔가 그럼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통계학자답게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어떤 몇 잔의 차를 뭐 제공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순서로 내놔야 될 것인지 이런 실험 설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험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를 이제 가설 검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데
이 부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짐작으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한 잔이 나왔을 때 짐작으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50%잖아요. 그래서 여러 실험에서 여러 잔의 이제 그 차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맞출 확률 이런 거를 이제 짐작으로 맞출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확률이 굉장히 낮으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유의성 검정에서 p-value라고 하는 그 유의 확률인데 굉장히 낮으면은 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맛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설 검정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한 얘기긴 한데 가설 검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주장을 이제 검증해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분을 검증이 그 책에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다른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니까 그 부인은 다 맞췄다고 합니다. 네, 맛을 정말 구별할 수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법정에서도 사실 통계가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가설 검정의 결과라든지 어떤 확률 계산의 결과 같은 것들을 참고 자료로 이렇게 제출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그 금융 시장에서도 사실 뭐 리스크 측정 같은데 이제 통계가 사용이 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신용평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개인에게 이제 그 대출을 해줘야 되나 승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그 신용 점수를 계산을 해서 그걸 결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학문이죠. 네. 백일 천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네, 통계까지 잘 하셔야 된다는. 네.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강연에서도 그 언급할 내용인데 그 17세기에 존 그란트라는 분이 이제 사망표를 분석하신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최초의 통계학적 분석이라고 평가가 되고 그분이 이제 인구 통계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가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에 이제 인구 통계 연구였던 것이죠. 그거는 보면은 이제 그 사망표가 사실 이제 사망표가 사망자 숫자를 이제 기록한 거라서 이제 숫자들이 이제 끊임없이 기록돼 있는 그런 표인데 그거를 이제 그 요즘 말하는 생명표 같은 그 생명표의 약간 초기 버전 그런 스타일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 결과를 내셨는데 굉장히 단순하죠, 그때는. 그리고 거기 책에도 보면은 그 어떤 그 인구 규모 추정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당시에는 뭐, 통계적인 방법론이라든지 뭐, 이런 통계적 탐구 방법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지 않았을 때니까, 매우 단순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은 뭐 일단 자료를 다양한 경로에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뭐 등록 통계, 센서스, 뭐 표본 조사 이런 데서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또 이게 또 여러 다른 분야에 뭐 모형이나 뭐 방법론들도 뭐 당연히 고급화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그 학문들 뭐 사회학, 경제학, 뭐 지리학 이런 사회과학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죠. 그래서 뭐 국가의 행정이나 뭐 정책 수립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자료로도 쓰일 수 있고 뭐 마케팅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망률 같은 것들은 이제 보험이나 연금 같은 상품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데도 사용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분석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활용이 다양해지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출산율의 특징은 낮다라는 거죠. 네. 아, 지금 이제 우리가 최하위 아닙니까? 세계 최하위인데 2019년, 2020년 연달아서 계속 최하위고 뭐 한 0.84 뭐 이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출산율이 사실 그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자녀 낳기, 하나 낳기 정책을 했었는데 그때 출산율이 급격히 많이 줄었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꾸로 출산 장려 정책을 하는데 그 정책들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사실 한 10년 사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2007년에 황금돼지해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출생아 수가 좀 반짝 늘었어요. 반짝 늘었는데,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2007년생인데, 그래서 이 학생들은 대학 갈 때 경쟁률이 좀 높아서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 2019년 그때 이제 황금 개띠, 뭐 황금 돼지 이게 다시 돌아왔었는데, 그때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년 차인데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이렇게 빨리 출산율 감소를 겪은 나라들이 이제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반등하면서 안정되는 그런 그 추세를 보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들의 추세를 따른다면 조금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는데, 뭐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감소된 출산율과 그 변화된 인구 구조에 적응할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가 반등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그 특별히 제가 어떤 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 인구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출산율의 변화에 이게 단계가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저출산 단계에서는 약간 그 대체 출산율 쪽으로 약간 수렴을 하면서 안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출산율이라는 거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맞춰주는 그 출산율이 대충 이제 2.1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체 출산율인데, 그 출산율보다 낮아질 때를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그 저출산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저출산 시대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라들이 약간 이제 반등을 해서 대체 출산율에 가까이 가서 안정된다 뭐 이런 그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럽의 나라들이 좀 그렇게 반등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혹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근데 본인 개개인이 대체 출산율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출산율은 개인의 그 의지적인 선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네, 불확실성 아닐까요? 불확실성이 리스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이게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은 다 다르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리스크가 좀 크더라도 수익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수익을 약간 희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파생상품 거래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거래하는 경우들도 있고,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암호화폐는 조금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상화폐는 투기다, 뭐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법적 제도적으로 좀 미비하고 하니까 올인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교수님 연구하시는 선물도 오징어 게임에 나올 정도로 리스크가 크잖아요. 아, 네. 그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전략에 따라서 이제 뭐 사고 팔고 이런 전략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뭐 사용될 수도 있고, 물론 그 예전에 그 노벨상까지 받으셨던 그런 학자분들이 같이 참여하셨던 그 펀드, 헤지펀드에서도 그런 선물 때문에 이렇게 큰 손해를 본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와. 그래서 경작상 받으셨군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략에 따라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이제 크게 될 수도 있고, 또 네,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암호화폐는 아직은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공정의 문제인 거죠, 이것도.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 저는 이거를 보고서, 그 여행을 계획하게 된그 경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왜냐면,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할인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내가 이런 할인카드가 있으니까, 이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이 여행을 가자, 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이미 그 할인된 가격이 원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행을 가기로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할인된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 그 친구들, 그런 경우에는 4명이 똑같이 이렇게 내는 쪽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다 이제 그 높은 가격으로 가기로 다 했는데, 어떤 한 친구가, 할인카드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힘들게 어떻게 찾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뭐, 할인을 받게 됐다. 그러면은 이 친구의 노력도 있고 하니까 이제 또좀 빼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할인카드를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포인트를 뭐 많이 써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형태의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친구 여행 비용까지도 좀 대줄 수도 있고. 그거는, 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공정이라는 게참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